여러분, 앞으로 피자는 이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니들연구소의 니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물가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음식들을 되게 많이 배달을 시켜서 먹었는데, 이제는 뭐 배달하시는 분들보다 집에서 식자재를 사다가 요리를 해 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냉동식품의 노예 아니겠습니까? 뭐 음식을 해먹는 것도 물론 좋지만 간편히 먹는 이런 냉동식품의 유혹 끊을 수가 없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메뉴라고 하면 만두하고 냉동피자가 될 텐데, 제가 오늘 이 냉동피자 정말 맛있고 촉촉하게 먹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러 가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피자를 많이 시켜 먹기도 하지만 마트에서 냉동피자를 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냉동피자가 집에서 먹는 피자보다 맛이 조금 떨어지는데, 이럴 때 제가 손쉽게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피자를 꺼내신 다음에 딱 하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바로 물이에요, 물. 이렇게 물을 준비하신 다음에 이 냉동피자를 물에다가 담갔다 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물을 넣고, 자, 빼면 색깔이 진해지죠? 자, 넣고 빼고. 자, 만일 통으로 된 피자 같은 경우는 싱크대나 이런 곳에 물을 담고 그냥 부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물에 넣었다 뺀 피자를 이제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기에다가 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넣으시면 되는데, 저번에 제가 피자를 케첩만 뿌리면 훨씬 고급진 피자를 만들 수 있다고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고 1분 돌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전자레인지가 끝난 상태의 빵을 보시면, 이렇게 눌러보시면 정말 폭신폭신한 느낌의 빵으로 변했습니다. 물에 담가 놓는 이유가 바로 요건데, 순간적으로 이 피자가 물을 흡수해서 우리가 물이 날아가서 그 뻣뻣해지는 느낌을 한 번에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촉촉하고 맛있는 피자가 됩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피자를, 냉동피자를 먹으면 빵은 딱딱하고 치즈만 부드러운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빵하고 치즈가 모두 부드러워서 정말 물에 넣었다 빼는 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거든요. 맛있어요. 자, 잘 보셨나요? 이처럼 냉동피자를 물에다가 잠깐 넣었다 빼서 돌리기만 하면 촉촉하고 부드럽고 맛있는 피자가 됩니다. 냉동 제품들은 뭐 단순히 돌려서 먹기엔 좋지만 가장 큰 단점이 냉동실에 들어가면서 얼어지면서 수분이 증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냉동 제품의 최대 단점이 수분이 증발되면서 약간 퍽퍽하고 맛이 없게 느껴지는 약간 이런 건데, 물을 잠깐 넣었다가 빼면 이 수분이 촥 보충되니까 빵이나 이런 치즈 이런 것들이 수분을 촥 먹으면 맛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피자를 뭐 물에 넣었다 빼면 맛이 달라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맛의 영향은 1도 없고 오히려 수분이 채워져 가지고 더욱더 촉촉하고 맛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케첩 추가도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냉동피자 손쉽게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